동매에서 리셀하는 게 과연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보시원 유튜버 자린고비TV 한동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올린 국내 동영상의 수가 지금 5천이 넘었습니다. 5천.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동영상 중에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동영상에서 했던 소재가 동매에서 상품을 사서 리셀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 이거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부정적인 댓글을 많이 조금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잘못이 없다입니다. 아주 간단히 생각해볼게요. 제가 동매에서 물건을 샀어요. 판매자는 좋겠죠. 매출을 올렸으니까. 저는 이 물건을 사서 다시 중고로 팔았어요. 저는 좋겠죠. 발품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또 제 상품을 구매한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산 거니까 택배 회사도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택배를 보내가지고 일이 또 생겼으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좋은 사람이 몇 명이죠? 물건을 팔아서 판매한 판매자, 발품비를 번 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 해야 할 일들이 생긴 택배 회사. 총 4명이나 좋습니다. 이것은 1석2조가 아니라 1석4조입니다. 1석4조.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리셀은 나쁜 거 아닌가요? 리셀을 하다니 당신 제정신이야. 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리셀이나 동매에서 리셀은 접근하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키 오픈하이트 제품이 콜라보로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물량이 총 100개가 풀렸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100장을 다 사가지고 그거를 하나에 200만원에 팔았어요. 이런 경우 잘못이죠. 왜냐? 그건 독과점이니까. 독과점을 해서 제가 임의로 가격을 올렸잖아요. 그건 당연히 잘못된 일입니다. 사재기를 해서 가격을 특이한 거니까 그런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물 리셀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물건을 독과점 해가지고 가격을 뻥튀기한 것도 아니고 물건을 사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판 것 뿐이에요. 오히려 저에게 물건을 팔았던 동물 판매자들한테는 더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제가 물건을 샀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말을 정리를 하자면은 물건을 독과점에서 가격을 뻥튀기 해가지고 리셀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동물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발품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한 게 동영상에 대한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저에게 더 질문을 하고 싶거나 말을 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실 그 물건 아직도 안 팔렸습니다. 많이 적자입니다. 여태까지 보시온 유튜버 자린고비TV 현동이었습니다. 영상 좋게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